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줏대 있는 부모 대기 마지막 광연을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성곡 마을극장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난 줏대 강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분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활동하는 박은정이라고 하고요. 상은 지역에서 교육 공공성과 교육 평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인권 생태 평화를 위해서 지금 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줏대 있는 부모 대기는 2010년에 시작이 됐었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줏대 있게 활동하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줏대 있는 부모들을 한번 같이 만나는 길동무를 만나보는 지역의 강좌였습니다. 네, 저희가 10년이 넘도록 줏대 있는 부모 대기 강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저희가 닥치면서 줏대 있는 부모 대기 강좌를 잠깐 쉬게 됐고 그러다가 방법을 전환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우리가 과연 맞는 것이냐, 길동무를 만나기 위한 것인데 줌에서 과연 그런 길동무 만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다시 해보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모이게 되는 게 25명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이 인원으로 그리고 25명도 저희가 다 아는 센터 활동가 분들이다 보니 이게 그럼 정말 우리가 길동무 만나기 위한 활동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줏대 있는 부모 대기를 잠깐 쉬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줏대 있는 부모 대기라고 강좌가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부모만 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 거냐, 부모가 아닌 사람은 강좌를 들을 수 없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가 아닌 시민으로 그럼 우리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지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단 줏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민으로 가기 위한 제도약 잠시 쉬는 시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활동가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들이었는데 그 자리들을 함께 해주셨던 만큼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자 진행했던 줏대 있는 부모 대기 강좌가 올해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강연과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길 와보형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 굿바이 줏대 있는 부모 대기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